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즈니스 투데이 조은주입니다. 8월 26일 경제 뉴스 전해드립니다. 세종시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의 실거래가가 1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종시 아파트 값은 올해 34% 가까이 상승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2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세종시 새뜻마을 11단지 더샵 힐스테이트 전용 84제곱미터는 11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불과 20일 전 실거래가보다 1억 7천만 원 오른 수준으로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정치권의 천도론이 세종 집값에 불을 질렀다고 분석했습니다. SLC.com은 신세계 조선호텔이 운영하는 광동식 차이니즈 레스토랑 호경정 대표 메뉴를 밀키트로 만든 조선호텔 유니짜장과 조선호텔 삼선짬뽕을 순차적으로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출시되는 조선호텔 밀키트의 장점은 자극적이지 않은 깔끔한 맛으로 조선호텔 경력 27년의 조선호텔 수석 셰프가 6개월간 밀키트 상품화 작업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최태건 SLG.com 영업본부장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는 온라인 장보기 시장에서 선도적 입지를 더욱 굳히기 위해 상품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롯데온이 지난달 시작한 1시간 배송 잠실 서비스 상품을 롯데마트와 롭스 상품을 포함해 생필품 600여 개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7일부터는 롯데마트의 밀키트 상품 50여 종과 뷰티 건강 상품 30여 종을 포함해 1인 가구에게 필요한 생필품 약 600개 상품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롯데 이커머스 담당자는 이번에 선보이는 업그레이드된 1시간 배송 서비스는 1인 가구에게 필요한 생필품을 즉시 배송해주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습니다. 롯데온은 1시간 배송 서비스를 나우픽의 거점 센터가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비맥주가 26일 새로운 CI를 공개하고 다음 달부터 홈페이지 등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CI는 오비맥주 고유의 오비 심벌을 사용해 오비라는 이름의 역사성을 강조했고 O와 B가 서로 관통하는 디자인은 연결과 어우러짐을 상징합니다. 또한 부드러운 오비맥주라는 글자체는 현대적이면서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반영했습니다. 오비맥주는 11년 만에 바뀐 새 CI에는 오비맥주의 혁신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LG전자가 최근 유럽에서 열린 스포츠 이벤트와 연계한 LG OLED TV 5개 광고로 해외 축구 팬들의 이목을 사로잡았습니다. 26일 LG전자는 리투아니아 수도 빌니우시스 중심가에 위치한 유로파 비즈니스 센터 광장 대형 스크린에 LG OLED TV 5개 광고를 진행했습니다. LG전자는 스포츠 관람에 가장 좋은 TV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해외 축구 팬들에게 LG OLED TV의 장점을 알렸습니다. 한편 해외 유럽 매체들은 LG OLED TV만이 가능한 압도적 성능과 차별화된 디자인을 갖췄다고 평가했습니다. 현대차는 오는 10월 출시 예정인 코나 상품성 개선 모델 더뉴 코나의 외장 티저 이미지를 26일 공개했습니다. 더뉴 코나는 2017년 6월 나온 1세대 모델을 기반으로 하며 소형 SUV 소비자에게 최적화된 상품성을 갖췄습니다. 새 모델에는 고성능차 브랜드 N의 디자인과 주행 감성을 닮은 N 라인이 추가됩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국내 대표 소형 SUV 코나가 혁신적인 변화를 통해 더뉴 코나로 재탄생했다며 동급 최고 수준의 상품성과 디자인을 갖춘 더뉴 코나가 치열한 소형 SUV 시장을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LGU 플러스는 자사 스쿨렛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국 교육청 및 초중고등학교에 인터넷 속도를 무상으로 중속하는 등 원격 수업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LGU 플러스 스쿨렛을 이용 중인 전국 4개 교육청과 산하 초중고 3,460개 학교는 500Mbps 속도로 인터넷 이용이 가능합니다. LGU 플러스 관계자는 전국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이 교육과 학습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도록 LGU 플러스가 보유한 통신 기술과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며 추가 지원책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공공의대 설립을 둘러싸고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공공의료 대학 설립 자체가 시급한 과제가 아니다 라면서 코로나 사태 극복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의과대학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이 논쟁 근거가 돼 의사들이 파업하는 불상사가 일어나는 것 같다면서 정부와 의협이 한 발씩 양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인간 생명과 관련된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경제 회생도 불가능하다며 일단 모든 노력을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정부는 힘을 써달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정당은 조폭이나 군대도 아니고 특정인의 소유도 아니다라는 자신의 발언을 더불어민주당 내 일부 강성 친문 세력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전혀 아니다, 오해가 아닌 곡해라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이 지사는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민주정당 내에서는 입장이 다양할 수 있고 의견을 내야 당론 결정이 합리적으로 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의견이 다양하니까 그래서 당인 것이고 의견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게 조직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도 2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주장했습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